네가 건물주라니 너무 놀랬어? 건물주는 아니고요. 건물주 아들이에요. 뭐 그거나 그거는 뭐. 야, 너 이렇게 부자라는 거 속이면서 배우 한 거야? 근데 왜 임대는 한 달만 하세요? 뭐 투자자들 크고 화려한 사무실 좋아하잖아. 응? 평수가 좀 커서 임대료 부담이 되니까 투자 받고 좀 작은 사무실로 옮기려고. 아. 보고 드렸듯이 차 감독이 감독 겸 제작을 한다고 판을 크게 벌렸습니다. 그 주연으로는 천만 관객 배우인 송정민과 정일상이 계약한 상태이고요. 송정민, 정일상 영화 계약했는지 숙소에 확실하게 알아봤어? 네, 확인했습니다. 언론도 지금 난리입니다. 대박 날 영화라고. 아, 이 영화에 투자하면 크게 이익을 내겠군. 차 감독 영화사가 어디야? 어떻게 오셨어요? 우아한제국 장기훈 회장님이십니다. 아, 오시면 모시라고 하셨습니다. 저쪽으로. 아유, 우리 장 회장님 오랜만. 자, 이쪽으로. 이 제작 골치 아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판을 깔아주네. 메인 투자에서 아직 결정 안 됐죠? 유비박스가 하는 걸로? 아, 그런 대형 투자회사가 뛰어들다니 대단하네요. 아휴, 근데 이 자식들 완전 날강도야. 제작사 지분을 너무 안 주려고 하네. 아, 날강도랑 일하시면 안 되죠. 감독님도 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. 이 영화 우아한 제국에서 투자하면 어떻습니까? 우아한 제국이? 유비박스보다는 제작사 지분을 5% 더 챙겨드리죠. 대신 이 영화에 우리 회사 오나이 윤지태 출연시켜주시고요. 우아한 제국이 투자를 하면 그건 저절로 따라오는 옵션이지. 응?